점점 더 크리스의 밥상이 궁금해지는데요. 크리스 뭘로 드실까요? 아, 좀 늘 먹던 걸로 해주세요. 늘 먹던 거. 늘 먹던 걸로 해주세요. 늘 먹던 거 빨리 주세요. 네, 정말 미치도록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집인데 오늘 이렇게 기회 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오늘의 밥상. 뽀얀 국물 사이로 보이는 굵직한 건더기. 무슨 국밥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봄의 불만 기다렸던 밥상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유기 그릇 위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은 바로 여러분 경상도식 돼지 국밥. 아, 지금은 목소리 힘이 없는데 이거 먹으면 힘이 팔팔 잘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 각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도 말로 가지각색인데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국밥이라고 하면 대부분 돼지고기 국밥을 떠올리고 잘 삶은 사골을 진하게 우려내서 삶은 돼지고기를 얹고 부추와 대파를 얹어서 나가는 게 특징이세요. 그렇게 조그맣게 썰어서 전구지들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사투리. 경상도 국밥 특징인데 너무 좋아요. 누린내 조금 있어도 잡아주는데. 어. 밥상 소개도 잊은 채 돼지국밥 먹기에 열중하는 크리스. 오, 고기 커요. 와. 크리스, 오늘은 국물 맛이 어떻습니까? 이 국물 맛은 고급이에요. 네. 진국. 미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국물을 좋아합니까? 뼈 하나 갖고 꼬아. 정성 다한 진국 개념이 없어요. 크리스의 고향 미국에서는 장시간 뼈로 우려낸 국물 요리보다는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는 수프를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수프보다 국밥이 익숙한 크리스. 그 살코기가 많아서 좋아요. 조금만 건져도 잘 보이죠? 와. 푸짐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느끼하지 않고 항상 깔끔한 이 국물 맛. 연신 국물을 들이키는 식객들 그 맛이 궁금한데요. 여기가 국물이 좀 깔끔하면서도 연하진 않아요. 국물이 너무 깔끔하고요. 그 이 돼지 고기 냄새가 전혀 없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걸쭉하지는 않아요. 그냥 담백하고 진해요. 입을 모아 극찬하는 국물의 맛. 그 비결이 뭔가요? 국물을 내는 과정에서 압사골을 쓰고 있습니다. 압사골? 압사골이 모양도 예쁘고 균일해요. 모양 자체가 같은 시간 동안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균일한 게 좋아서. 앞뒤가 중요하군요. 국물의 맑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쉬지 않고 기름을 걷어내는 것 또한 필수 작업 중 하나. 아, 깔끔하다. 원래 이렇게 국밥질이 그 깍두기나 겉절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특별하게 숯박지 나옵니다. 숯박지. 그 이 맛은 아삭아삭하면서 이 그 돼지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찰떡궁합이에요. 석박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니까 그 개체 크기가 크니까 그거를 한쪽은 약간 물러지더라도 속심은 살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이제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